저기선 띄우는 게 좋아요. 돌이 많기 때문에 띄워서 와야 목줄이 쓸리지도 않고 파도가 밀어줄 때 요 그 바위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. 아니면은 배를 완전히 오른쪽으로 해서 그렇지 이렇게 돌아오든가. 좋았어. 드롭봉은 정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측면으로 항상. 파도가 셀 때는 조금 가지고 있고 단단해질 때까지. 지금 하면은 또 파도가 당겨주는 힘까지 무게에 플러스가 되니까 드롭봉하기 힘들어요. 이거 최대한 감고 드랙을 이빨에 잠근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더 간 상태에서 지그시 들어서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. 그렇지. 야, 행선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자, 현재 톡 걸었어. 아우, 힘들게 나와. 아우, 이건 올려야 돼요.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파도 이런 바람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오른쪽으로, 왼쪽은 저 바위 때문에 힘들어요. 오른쪽으로 가야, 오른쪽으로 가서 떠야 랜딩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. 안 돼. 줄을 더 주고 아예. 나가라. 바위에 딱 들어가 있네. 그렇지, 또 나가죠, 저렇게. 대가리를 이쪽으로 더 돌려야 돼. 그렇지. 어허. 그렇지. 일로와. 오이씨. 노 빅원, 스몰원. 비 케어풀, 예. 파도가 상당히 세죠? 줄을 조금 받고.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렵지 않죠? 걸었습니다. 아우, 힘들게 나온다, 야. 아우, 힘들게 나와.
앞으로 달려오네. 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네. 노멀한 거 나왔습니다. 힘을 좀 빼주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올릴 때 지그시 견제해주고 살짝 띄워서 바운스를 이용해서 쭉. 오케이. 생선 한번 확인할까요? 자, 생선.